자, 일단은 지금 그 제너럴 스테이트먼트는 사실 이렇게 뭐 1, 2, 3이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은데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제너럴 스테이트먼트 자체를 쓸지를 모릅니다. 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어떤 특정한 문장이나 특정한 논리 같은 거를 이제 개발을 해서 이렇게 써라라고 이제 강제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실제 라이팅은 사실 정답이 없는 건 아시죠? 실제 라이팅 정답이 없어요. 토플 라이팅은. 실제 토플 라이팅은 정답이 없는데, 정답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을 해. 나침판이 없어서. 그러니까 소위 일종의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템플릿인데, 그 템플릿 같은 경우는 또 그게 한계가 있고, 걔네들은 다 똑같이 쓰니까 이게 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 만들어낸 게 조합하는 방식으로 바꾼 건데, 아예 문장 문장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나오게끔 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런 본론 쓰기 두 번째, 이거는 뭘 나타냅니까? 보죠. 3-123번, 이게 이제 다 동일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네. From 5번부터 6번까지 이르기까지 there is nothing, 비교급 형용사, then 7번 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주어는 나뒀니, 콤마, 어려웠어, 뭐 6번 이렇게 되어 있고, it is not 3번, but 7번이 that count, 중요하다, 뭐 이런 패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예문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한번 해 주면 될것 같아요. 그 2008년 9년 나왔던 거, 이거 예문 굉장히 좀 짧네요. 읽어보시면. Visiting museum is the best way to learn about the country. 예. 해석을 한번 써보세요. 밑에. 해석을 써보시옵소서. 자, 어떻게 했습니까?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은 도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틀렸지롱. A country. What is the meaning of the country? 한 도시. 나라. Country는 나라입니다. 아, 맞다. Country는 시골이죠. 도시라고 했습니까, 지금? 저런 천인공노할 매우 초라. 100개. 우리 아이고. 400개, 400개. 비슷하게 생겼어. 비슷하게 생기게. 다시? 어떻게?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은 네? 나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아하! 또 틀렸어. 한 나라에. 한 나라에 대해 배우는 최고의 방법이다.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거 이제 대놓고 제가 이제 해놨는데, 점선 공간 기억나세요? 점선 공간. 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문장에서 우리가 지금 점의 관점으로 정의를 내려야 될 단어 무엇과 무엇입니까? 뮤지엄이랑 네. 컨트리 예, 뮤지엄 싸고 러닝 어바웃 컨트리가 되겠죠. 박물관하고 한 나라에 대하여 배우는 것. 왜 이건 깁니까? 자, 정의라고 해가지고 한 단어만 이거를 정의 내릴 필요는 없어요. 왜? 한 나라에 대해 배우는 것이 자체가 하나의 어떤 단어 개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대신에 이거 이제 비교 대조 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거. 그걸 이제 부연해가지고 좀더 적어 놓으시죠. 비교 대조하여 정의 내릴 것이라고 적어주세요. 비교 대조해서 정의를 내려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무조건 정의 내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뮤지엄의 정의를 말 그대로 사전적 정의 오케이긴 한데, 여기 지금 러닝 그 컨트리 있죠? 한 나라에 대해 배우는 것, 그거랑 비교해가지고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어떤 사전적 정의를 생각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오케이? 네. 비교 대조하기 꼭 챙겨주시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샘플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시를 했어요. 그 뮤지엄하고 러닝 컨트리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는 법에 대해서.
자, 박물관 하면은 우리 박물관 당연히 가봤죠. 네. 예. 옛날 것이 잘 전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실제 물건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특별한 날에 주로 시간을 내서 가죠. 그죠? 네. 그리고 또 뭐가 된다? 돈 들죠. 박물관이니까 뭐 500원을 낼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 내린 거에 기준 해가지고 이거를 비교 대조하는 방식으로 learning about a country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한 나라에 대해 배우는 것, 이런 것을. 과거의 것이 잘 전시되어 있는 반면에 뮤지엄은 learning about a country는 과거에 대해 잘 배우는 거죠. 지금 비교하면서 정의 내리고 너, 그 눈치채셨어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실물을 볼 수 있지만 박물관에서는 한 나라에 대해 배우는 거는 실물보다 해석이 더 중요할 수 있죠. 네. 그죠? 그리고 또 박물관은 특별한 날에 시간에서 가지만은 그 한 나라에 대해 배우는 거는 인터넷 뒤져보면 많이 나오죠. 네. 결국 또 박물관을 돈 내지만 우리 검색하면 되니까 돈 들 필요가 없죠. 네. 자, 어떤 게 더 실리적이에요? 실용적이고. 아니지. Learning about a country가 보다 더 괜찮네. 그러니까 보세요. 문제가 박물관을 방문하는 게 한 나라에 대해 배우는 최고의 방법인데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disagree로 지금 내린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서 지금 아래와 같은 general statement를 만들었어요. 시간 낭비에서부터 돈 낭비에 이르기까지 한 나라에 대해 배우는 것에 있어서 박물관에 가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건 없다 라고. 자, 빈칸 채워보시죠. 자, 해보겠습니까? 네. 응. From wasting time to wasting money, there is no worse thing by learning a country than visiting museum. 자, from wasting time to wasting money. 오케이, 괜찮아요. There is no worse way. 더 안 좋은 건 없다. To learn about a country. 한 나라에 대하여 배우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than going to museums. 박물관에 가는 것보다. There's no way 다음에 There's no worse way. W-O-R-S-E. Worse way. 됐어요? Worse way 하고 learning To learn about a country than going to museums. 됐어요? 오케이. 자, 다음에 당신이 박물관에 간다면 우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돈 또한 낭비해야 한다.
요것도 한번 지금 해 보시죠. 명작. 자,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If you go to the museum, if you go to museums, 더는 안 써요. 예, go to museums. 네. 왜 그래요? 자, 보세요. 상황이. 당신이 박물관에 간다면, 어떠한 박물관?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모르잖아. 더는 어떨 때 써요? 지정할 때 써요. 그러니까 그냥, if you go to museums지. 네. 오케이. 아, if you go to museums, 박물관 간다면, you will waste not only time but also money. 자, 이거 시제 보세요. 어, 시간뿐만 아니라 돈 또한 낭비해야 한다니까. We have to waste. 이렇게 하죠. 우리는 낭비해야만 합니다. Not only time, but also money. 네, 그렇게 챙기면 되겠지. 오케이? 네. 잘하셨고.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니까 이제 또 새로운 문제가 나왔어요. 역시 해석을 써보시죠. 네, 말해봅시다. 자신의 방을 정리정돈하고 깔끔하게 쓰는 학생들은 성공할 수 있다. 네, 이거 있는 그대로 The student, 학생이란 데 어떤 학생들 who make their room organized and neat 여기까지니까 아, 그들의 방을 잘 조직하고 정돈하는 학생들은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가 뭐 좋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내용 챙겨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거는 문제를 그럼 어그리냐 디스어그리냐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이제 필드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어, 자, 필드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2020년대 2020년에 뭐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 위의 논제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이 필드가 뭐냐면 공간이에요. 공간. 공간 관점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수능이 어려웠다. 학생들이 공부만 했다. 그래, 왜? 학생이니까. 오케이, 또? 정리를 안 해도 대학만 가면 성공했다. 네, 또? 공부를 하느라 바빠서 정리를 못했다. 네. 그거밖에 없어. 아, 일단은 그 좀 더 그 크게 봐야 됩니다. 얘는 일단 2020년에 대한민국 생각하면 뭐가 되나? 한가해요? 네. 한국이 한가해요? 한국. 대한민국이. 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국민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절대 여유 없이 빨리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거야. 네. 빠른 걸로 순식간에 다 헤쳐버리는 거. 막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 막 딴데로 막 몇 주 걸려요. 우리는 어떻게 5분도 안 걸리지. 인터넷에서 뽑아버리고 못 기다리니까. 네, 그게 빨리빨리 정신이거든. 빨리빨리. 그러니까 세상이 엄청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빨리 변하죠. 옛날에는 이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5년 사이에 강산이 바뀌죠. 네. 군대 갔다 온 사이에 동네 안 바뀌었습니까? 조금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지. 그게 이제 옛날 같으면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봐. 대장간 있어. 100년 전에도 그 대장간이었을걸? 조선시대는 계속 두고 대대로. 지금은 특히 이제 번화가 뭐 여기 강남도 그렇지만은 뭐 홍대나 이런 데는 갈 때마다 가게 그 상호가 바뀌어 있죠. 계속 바뀌잖아. 그래서 뭐 이게 진짜 빨리빨리 바뀐 거지.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하니까 환경이 계속 바뀐다는 거죠? 자, 환경이 바뀐다는 말은 꼭 무슨 말입니까? 이 빠르게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을 못하면 그 사람은 성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성공할 수 없겠지. 그 세상이 빨리 변하는데, 이제 생각을 해봐요. 내 방이 무조건 이렇게 정지정돈이 딱 되어 있어야만 내가 이제 공부를 해. 고3인데. 그런데, 아빠가 뭐 지금 군인이나 뭐 이래. 그래갖고, 뭐 이사를 어쩌다 보니까 막 3개월, 뭐 4개월, 2개월 막 이렇게 옮겨다녀. 이사 갈 때마다 정리하는데 한 달씩 걸려. 한 달 동안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냥. 그리고 어떻게 돼? 방을 오르가나이즈하고 니트하게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걸 못 하게 되겠네? 왜? 급변한 사회에 이제 적응을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론은 뭐가 돼? 디스어그리 되는 거지. 근데 물론 이 논리는 개논리예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어그리가 맞는데 누구나 다 어그리를 할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제 반박할 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학생들이 많이 하지 않을 만한 것들을 골라갖고 이야기를 한 것 뿐입니다. 오케이? 근데 논리적으로 반박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가능해? 방금.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거. 말은 되잖아. 그쵸?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브레인스토밍 하고, 어그리건 디스어그리건 점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예, 네, 뭐라든지 간에. 자, 그러면 아래 보자. 자, 이렇게 그 브레인스토밍이 끝낸 상태에서 이 논제를 가지고서 제너럴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다양한 공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뭐다? 시험에서도 창의적인 문제를 푸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예. 그래서 이런 해석을 통해서 아래 블랭크를 한번 채워 보시죠. 지금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제너럴 스테이트먼트 문장 그 센텐스 메이킹 하는 거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재어보기. 오케이. 자, 한번 맞춰봅시다. 맞춰보시면 These students have trouble not only adapting various study environments but also solving creative problems and tests. These students have 이거 그 have trouble ing 그 구문 사용하면 되겠죠? have ing have trouble ing, have difficulty ing, have a problem ing. 많이 들어봤죠? 네. 예, 그 부분 집어넣으면 these students have difficulty not only, 자, have trouble ing니까 being adapted 이렇게 되겠네. being adapted to various studying surroundings.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어떤 주변의 공부 환경에 적응되는 것 뿐만 아니라 but also solving creative questions in the test. 또한 푼다. 뭐를? creative questions. 창의적인 질문들을 어디에서? in the test. 테스트에서. 그거를 뭐한다? 하는데 have difficulty. 어려움을 갖는다. 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 보니까 뭐 이 주제 문장에 해당하는 general statement 문장으로 훌륭하네요. 이 한 문장이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에 따라서 상당히 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왜요? 보통은 주장을 쓰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시로 바로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general statement 자체가 없는 에세이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3.5 이상은 절대 못 올라가는 거지. 5점 만점에서. 잠깐만. 이게 주장 아니에요? 이게 제너럴 스테이트먼트라니까. 아 정말 아 불량한다 진짜. 내가 용띠가 되길 원하는가. 와 보세요. 템플릿을 활용하여 빠르고 훌륭해. 본론 쓰기잖아. 아 본론 쓰기에서 1, 2, 3, 4, 5, 6번에 볼드체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제너럴 스테이트먼트 2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주제 문장이 돼. 이거는 일반적인 진술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아. 에. 책임지 삼? 어? 네. 내가 이게 친절하게 이렇게 볼드체로 해놨는데, 아, 서운하네. 몇몇 할까? 아, 헷갈렸어요. 헷갈리게 따로 있지? 자.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냐면, 한 문장 만들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피킹이랑 같은 패턴이에요. 스피킹이 네 한 문장씩 만들잖아. 똑같은 패턴이니까. 그럼 오늘 그 나의 사명은 뭐냐? General Statement의 이 템플릿 2의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해가지고 이 한 문장을 쓸 수 있으면 된다. 뭐에 근거해서? 점성. 점성 공간에 근거해서. 그러면 이제 아주 획기적으로 점수가 스테이블하게 나오게 되는 거지. 특히 General Statement는 많이들 못 씁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벌려놔야 돼요. 격차를. 자, 그러면 보자. 자, 문제도 있네요. 역시 해석을 써보시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해석 말해보시죠. 유명한 엔터테이너와 운동선수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사생활을 보장받아야 된다. 네, 주장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어그리.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이 말기가 뭐냐고. 사생활 보장. 사생활을 보장을 해야 된다? 네. 오케이. 이제 유명한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은 그들이 현재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사생활을 가질만 하다. 자, 그럼 점성 공간으로 봤을 때 이 2020년대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논제에 관련해가지고 브레인스토밍 해보시죠. 적어보세요. 특히 이제 브레인스토밍 할 때는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릿속을 생각하면은 잘 안 늘어, 이것도. 네. 브레인스토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어 그, 글 잘 써도 20점이 안 나온 친구들도 꽤 많아요. 외국에서 공부하다 온 친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그 띵킹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가보시죠. 어떻게 되노? 스캔들이 많았고, 네. 팬들을 신경 쓰거나 일에 집중을 못하고, 심리적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 지금 관점이 좀 다르다. 연예인의 관점이 아니라 이 상황 자체를 지금 묘사하는 거야. 상황 자체. 네. 이 논제 자체를 바라본 거지. 이거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연예인의 관점에서 본인들의 어떤 그 괴로움에 대해 이야기를 한 거잖아. 네. 자, 보면 요새 연예인들 엄청 바빠요. 드라마 출연한 애들은 일주일에 10시간도 못 자고 촬영을 막 강행을 막 하고 막 이런단 말이지.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 소원이 화장 안 하고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렇다는 거지. 근데 생각해보시면 엔터테이너나 애슬레틱,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직업이죠? 근데 비단 직업이 이런 직업이라고 해서 본인들의 사생활이 이렇게 침해를 받아야 되냐, 이건 좀 너무한다. 그렇게 내용 갈 수 있겠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생각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론은 뭐가 된다? 디스어그리. 아니 어그리. 어그리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그리가 어떻게 본인들도,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어그리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진 상태에서 이제 아래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네요.
역시 빈칸 채워보시죠. 자, 보시면 from not having privacy to consider, always considering what they should do, there is nothing harder than becoming famous. There is nothing harder than becoming famous. 자, there is nothing harder than becoming famous 맞았고 앞에가 살짝 일단은 그 from A to B이기 때문에 이게 전치사니까 앞가지가 그 수미상관이 돼야 됩니다. 같아야 돼요. 그거는 염두를 해 주셔야 될 듯 싶어. 자, 그래서 from 그 빨간 펜으로 덧붙여 주시면 having no privacy 여기 from having no privacy to having to be always careful about what they do.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뭐 해야 된다? 신경을 써야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There's nothing harder than becoming famous. 더 어려운 건 없다. 무엇보다? becoming famous. 유명해지는 것보다. 오케이? 네. 네. 그렇게 돼요. 챙겨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같은 내용인데 이거는 지금 from A to B가 아니라 나론지 버릇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또 해볼까? 이것도 같은 general statement죠. 예,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돼요? Famous people not only do not have privacy, but also should always be careful of what they do. 자, 챙겨보면 The famous 유명한 사람들은 not only have no privacy not only have no privacy 네, but also have to be always careful about what they do. 그렇게 됐습니까? 네. 네. 그렇게 갖고 자 다음에 또 넘어가 봅시다. 샘플 이거는 뭐냐? 지금 넘어가 보니까 그냥 샘플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 그냥 읽으면 되겠네요. 자 읽어봅시다. The people learn more by watching TV than by reading books.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TV를 보므로써 아니 책을 읽는 것보다 TV를 보는 걸로 더 많이 배운다. 그렇죠? 네. 예문 읽어주시면. By reading seven good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and Sherlock Holmes, we can learn not only how to study and work. Effectively and creatively, but also how to look at things with different viewpoints. 오케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책을 읽으면. 상상력도 풍부해지고 다른 시점으로 볼 수 있다. 네, 여기서 이제 지금 말하고자 했던 거는 뭐였는가? Disagree. Not only, but also 구문이 들어가지고 이제 사용이 된다는 거, 이걸 좀 말하고 싶었던 거죠? 네. 오케이. 아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단. How to study and work effectively and creatively? How to look at things with different viewpoints? 이게 응용이 좀 된다는 거지. 어떻게? Movies and television have negative effects rather than positive effects on young people's behavior.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보니 지금 어떻게? By watching TV programs about successful people and Tim Burton movies. 뭐예요?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랑 팀 버튼의 영화를 봄에 의하여 우리는 not only how to study and work effectively and creatively 어떻게? 지금 위에 거랑 똑같네 but also how to look at things with different viewpoints how to look at things with different viewpoints 다 뭐가 돼요? 문제는 다르지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죠? 뭔 소리냐? 일단은 이제 구문을 챙기고 주제에 따라서 다르게 좀 접근해야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게 뚜껑 열어놓고 보면은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 주구장창 얘 위주로 그냥 쭉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편해. 그지? 네.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넘겨서 프랙티스라고 있죠? 네. 이 프랙티스는 뭡니까? 또 그 위대한 과제죠. 지금 너무 행복해하는데. 호호호호. 그렇지. 계속 행복해야지. 선생님 저는 과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과제가 없었다면 저 인생은 지루하기 짝이 없었을 거예요. 라며
나에게 무언의 신호를 보낸 걸 전화기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좀 길다. 그래서 오늘은 과제량이 굉장히 조금이에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거할건 하는데, 리딩은 하나만 풀고 해설 강의 들어오면은 1시간이면 되고, 22-1. 뭐 이렇게. 일단, 이거 저희 라이팅 이야기 마무리하면, 이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페이지 정도 됩니다. 89페이지까지를, 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뭐, agree, disagree, 뭐, 찬성, 반대, 이런 거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글로 제시된 게 바로 general statement예요. 이거 topic sentence 아니다. 이거를 보고서, 어떻게? not only, but also, from A to B. 이거 두 가지 문제 그 형식으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카페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보고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와. 예, 7페이지. 7페이지. 오케이? 아, 숙제가 너무 어렵네. 네, 지금 올릴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Right.